어서 오세요. 예약하셨습니까? 네. 고현우 7시 두 사람이요. 예약 무슨? 두 분 막으면 모셔. 이쪽으로 오시죠. 먼저 들어가 있어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네. 오랜만이야. 나랍니까? 난 그쪽 모르는데. 성함이 도해강씨. 도해강씨, 난 당신이 기억이 없어요.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쪽. 그러니까 함부로 날 아는 척하지 마. 그러세요? 제가 잘못 봤네요. 죄송합니다, 손님. 주문하시죠, 손님. 주문 안 하세요, 손님? 통천 제비집. 이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? 네, 무슨 제비집이요? 통천 제비집이요. 죄송합니다. 잘 모르겠는데요. 몰라요? 그럼 여기 면보하는 어떤 열입니까? 이것도 모릅니까? 그럼 팔보라준 알아요? 아니요. 몰라요. 오늘 처음 왔거든요. 그럼 그따위 옷이나 입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메뉴부터 숙지하세요. 통천 제비집 면보와 팔보라주로 드리면 됩니까? 아니요. 메뉴 더 볼게요. 드시던 걸 시키세요. 아시는 걸 시키세요, 손님. 공연이 힘없는 종업원한테 꼬장 부리시는 거 아니면. 꼬라지하고는. 뭐라고요? 꼬라지요? 내 꼬라지가 어때서요? 그러시는 손님 꼬라지도 딱히 보기 좋진 않거든요. 죽상에 진상에 울그락불그락. 어디 하늘이라도 무너졌어요? 나라라도 잃었어요, 손님? 이럴 거면서 여기는 왜 오셨어요? 여긴 왜 이러고 앉아 계시냐고요. 1년 동안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줘놓고 갑자기 나타나서 왜 불현듯 들이닥쳐서 왜 아는 척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, 도해강 씨? 당신 나 알아? 내가 누군데? 내가 당신한테 누군데? 네, 손님. 이 사람이랑 바꿔요. 네? 아, 오늘 처음 온 신입이라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. 내가 할게, 나가요. 씨 코스 주세요. 주겹 청주랑.
현우 씨. 1년 어떻게 가나 했는데 끝은 있어요. 그죠? 고생 많았어요. 몸도 마음도. 여긴 어떻게 알고? 백변 멱살 잡았어요. 진원이 모르고 왔고. 저 자식 어쩔 거예요? 화가 무지하게 엉망진창으로 났어요. 뭐래요? 내가 기억이 없다고. 모르는 사람이라고. 나 이민 생각 중이에요. 이민이요? 두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더는 한국에 못 있겠어요. 이젠 체력도 안 되고. 나 지방간이에요, 혜강 씨. 1년 동안 둘이서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이러다 한 방에 훅 가지 싶은 게 진원이도 마찬가지고. 보쌈이라도 해서 옆에다 갖다 놔요. 밤낮으로 검도장으로 농구장으로 스쿼시 하자고 불러내는데 진짜 미치겠어요. 체육인도 아니고. 알았어요. 현우 씨 이민 안 가게 내가 보쌈이라도 해서 곧 데리고 갈 테니까 들어가서 화 좀 풀어줘요. 내 차림 보고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. 차림? 그니까 이건 좀. 그럼. 같이 지내던 사람이 여기 종업원이었는데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복역 중인가 봐. 진범은 아직 여기 있대고. 뭐? 살인범을 잡겠다고 여기? 아 뭐냐? 화 풀라고. 내가 기름을 부은 거냐? 야 임마 56도야 천천히 마셔. 예. 혜영 씨 내가 할게요. 내가 할게요. 앉아요. 누가 보면 나 잘려요. 아 그러네. 나 10시에 끝나요 현우 씨. 끝나고 어디로 가는데요? 부암동 들려서 옷 챙겨서 후암동 평화보육원으로 갈 거예요. 친구 딸이 아파서 아이 상태를 아이 엄마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해서. 그래서 정신없이 나오자마자 보육원으로 간 거예요. 그죠? 어쩐지. 애가 아픈데 그럼 애한테 먼저 가야지. 아무리 보고 싶다고 그래도. 지성인이면 지구인이면 아픈 애를 놔두고 전 남편한테 막 달려가고 그러면 안 되죠. 잘했어요. 어차피 혜강 씨 이소님한테는 상관없는 여자예요. 그 여자래요. 그 여자. 여기도 2, 3일만 있다가 바로 그만둘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, 현우 씨. 그리고 술도 좀 작작 마시고 고량주 말고 맥주 마시면 안 돼요, 현우 씨? 이렇게라도 1년 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, 현우 씨. 예전부터 잘생긴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잘생긴 줄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, 현우 씨. 그러니까요. 나도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, 매일. 다른 데 가서 마시자. 야, 야 최진호! 야, 임마! 형 씨, 나중에 봐요. 야, 엄마! 꼬라지로 걱정할 거를 왜 태어나? 이 형님이 큰 맘 먹고 데려다 줬으면은 역사를 이뤄야지. 역사를. 응? 왜 거꾸로 가? 응? 왜 니까지 역사를 거꾸로? 왜 흑역사를 쓰냐고? 1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쳤는데도 봐선 좋대잖아. 혜강 씨 눈에는 네가 아직도 잘생겼대잖아. 뭐가 문제인데? 반지는 언제 줄 건데? 나 정말 이민 간다?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. 나한테만 말 못하는 게. 아버지 얘기가 다 못 묻겠어. 또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
묻는 순간 다시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서. 뭐? 사랑이란 또 다른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고, 그리고 혼자 가지 않는 것. 지치고 상처 입고 구멍난 삶을 데리고 그대에게 가고 싶다.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위대한 시인이 한 말이니까 믿어봐. 믿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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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치고 상처 입고 구멍난 삶을 데리고 가도 될까? 그게 사랑이래잖아. 그냥 두리번거리지 말고 가. 그냥 가란 말이야. 그냥 제발 좀 가. 학원 땡땡이 친 아들놈 잡으러 가야 돼. 네, 시키는 대로 잘하고 갈 테니까 염려 마시고 얼른 가보세요. 내일 봐. 수고. 카운터 뒤쪽 벽 원형 꽃무늬 액자에 CC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해. 돈을 훔치는 게 거기 찍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잡혀서 살인죄까지 뒤집어 쓴 거야. 안경을. 죽어가면서 사모님이 내 손에 쥐어준 사장님 안경을. 그게 사장이 범인이란 증거야. 연애원 매니저 언니가 사모님 죽자마자 주방 공사를 다시 했다고 했어. 그 안경알이 내 손에 있는 줄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아예 공사 싹 한 거야. 와이프가 죽었는데 가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주방 공사를 다시 했다? 충격에 빠져서? 와이프가 주방에서 죽어서? 그럼 아예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기는 게 보통인데 서둘러 공사를 했다. 있을 거란 렌즈가 왜 아무리 찾아도 없냐고. 집에서 바로 잡혀갔는데 왜? 사장님 퇴근하신 거 아니셨어요? 그러는 도예강 씨는 왜 내 방에? 아, 매니저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뒷정리 저한테 부탁하셨어요. 그 홀은 다 했고 막 사장님 방 청소하려고. 그래요? 난 폰을 놓고 가서 가다가 되돌아왔네. 네. 늦었는데 그만 갑시다. 청소는 뭐 됐어요. 일은 할 만해? 네. 사모님이 참 미인이세요. 미인 방명이라고 갔어요, 작년에. 어머, 죄송합니다. 일부러 알고 한 것도 아닌데 뭐. 그럼 지병으로. 강도한테 당했어요.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아서. 네?
아니 어쩌다가. 부리던 종업원 하나가 사채비 때문에 돈을 훔치다가 마누라한테 걸렸어요. 마누라 성미가 불같아서 심한 모욕을 준 모양인데 뭐 그러다가 우발적으로. 아직도 이렇게 못 잊으시고. 돌려놓을게요. 사장님만 보시게. 뭐? 아니 액자가 돌려져 있어서요. 이렇게 놔야 사장님 눈에 사모님이 잘 보이죠. 책상에 앉으실 때마다. 제가 사모님이어도 다른 사람보단 남편이 보고 싶을 거예요. 고마워요. 네.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 먼지 속에 왜. 여보 일어나. 여보. 응. 너. 어? 정말로 당신이야? 응, 나야. 아, 아, 머리가 아파. 머리가 푹 끓어. 그게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셔. 술이랑 싸움, 술이 이기지 당신이 이겨? 일어나게 왜 무리해? 약 갖다 줄게. 들어 침대에 눕자, 응? 술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머리가 아파. 당신 때문에 머리가 푹푹 끓어. 1년 내내 열이 차여서 네가 퍽 박히고 고여서 두통이 떠나질 않아. 그랬어? 미안. 미안. 난 너한테 늘 미련하고 늘 무리하고 늘 져. 아, 너무 화가 나.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네가 아직도 내 손에 안 잡히는 돼강이. 정말 화가 나. 꽉 잡혀 있는데 난 당신한테. 늘 잡혀 있었는데 나 최진원한테. 정말 몰라? 다 가고 싶은데 나는 널 전부 갖고 싶은데 송두리째 갖고 싶은데. 다 줄게. 나 당신한테 다 줄게. 정말이야. 다 줄 거야. 거야 나 당신한테. 안에 들어가서 자. 감기 걸려. 허리 아파. 응? 얼른 일어나. 나 당신 무거워 못 들어. 어? 나 힘들어. 일어나 주라 여보. 응? 어. 고마워. 가. 너 가. 나 화났어, 애가. 나 너한테 무지하게 화났다고.